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잠깐 오늘 저녁 식사를 좀 하고 왔어요. 집 근처에 오늘 뭐 원래는 무슨 두부 요리인가 뭘 먹겠다고 했는데 목이야. 원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목이야.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려고 했었는데 딴 거 먹을까 하다가 오늘 장어를 좀 먹고 왔어요. 조금 차 타고 좀 멀리 나갔었는데 첫 집을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거기다가 요즘 맛집들은 다 임성이 그 모양인지 다짜고짜 그냥 칠판에 이름 적고 기다리라고. 진짜 맛집들은 다들 한 번씩 맛집이 되면은 인성이 나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보통 손님이 왕이라는 게 정석이고 아무리 비싼 뷔페집에 가더라도 굉장히 그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얘네들은 사람이 하도 넘쳐 흐르니까 이게 오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참 돈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든가 말든가 제 집안에 적어놓고 기다리슈 그러더라고. 좀 많이 씁쓸했어요. 그 손님인데 내가 니들 돈 내고 먹어주러 왔는데 체력이 계속 이렇게 깎이면 죽겠는데 지금 체력을 회복할 만한 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굽는 걸 내가 지금 안 뚫었어. 스케일을 내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도껏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좀 먹고 스케일 좀 찍자. 지난번에 이거까지 다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포션 도마리지만 할 데가 없고 오! 에너지 회복! 이거 가자. 지금 피 회복해야 돼. 소명이다. 지금 사당을 뚫어놓긴 했는데 지금 뭐야 뒤에 닭이 숨어있었어. 보석. 아 진짜 동물 가죽 부럽게 안 나오네. 저거를 뚫는 게 아니라 저걸. 아 진짜 미치겠네. 스킬 잘못 찍었어. 맨날 난 스킬 찍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것 같아.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게임이 지금 두 번째임에도 이렇게나 후회가 많네. 지금 닭이 나오는 대로 다 죽이고 있는데 계속 닭만 나와. 소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 가죽을 구해야 되거든. 금은 좀 잘 나온다. 와, 금 진짜 많이 구했다. 32기야. 오케이, 이렇게 해보겠다.
욕실도 다 이제 만들어놓고. 게임은 항상 초반이 너무 어려워요. 초반만 싹 좀 지나가면은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래서 중반부부터 게임이 갑자기 확 난이도가 떨어져요. 지금은 그래도 이거 자동 채굴기 하나라도 해놔서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편이고, 방 말고 그 소가 나오란 말이야. 씨, 더럽게 안 나와. 오, 소 나왔다. 말하자마자 가죽이다, 가죽. 이렇게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씨. 아, 어쨌건 아까 하던 장어 얘기 마저 하자면, 그래가지고 비싸가지고 딴 집을, 두 번째 집을 갔는데 거기는 더하대. 그래가지고 어쩌나 하다가 세 번째 집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서는 여기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나 했는데, 일단 가보다 가보니까 일단 주차장도 나리가 널 자리가 널더라고. 앞에 두 집은 주차장도 사람이 꽉 찼거든. 차로 꽉 찼는데 여기는 넉넉해가지고 주차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도 절반 정도만 차 있는데, 일단 서비스가 괜찮더라고요. 거기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좋은 상황이었죠. 다른 데는 엄청나게 기다리면서까지 엄청 비싼 값에 치렀어야 됐었는데, 바로 들어가서 먹은 데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엄청 쌌어요. 지갑 하나만 살 거지. 자, 지금은 가죽이 우선이야. 시장. 아이씨, 가죽 아직도 먹었어. 미치겠네 진짜. 닭 나오는 데서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소가 스폰해. 또 레벨업 하겠네 이거. 시장 언제 올라가냐 이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레벨 지금 몇 가지 올리는 거야? 역시 노가다의 화신 리뷰를. 여러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이 저 마인크래프트 하는 걸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인크래프트가 이 세상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노가다 게임으로 악명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웬만한 노가다는 이제 여러분들 눈엔 노가다로 보이지도 않겠죠.
좀 열심히 내가 모래를 구하고 있는데 모래는 나중에 진짜 많이 필요해요. 유리병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유리가.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필요해요. 짜잔, 레벨업. 서리강타 가자. 무역을 들었어야 됐나? 또 후회한다, 신아. 빨리 가죽 구해가지고 시장 뚫읍시다. 아직 거리하지 말고. 아직까지 지금 레벨 16인데 돈이 0이야, 돈이. 어, 얘들 이제 언다, 이제 드디어. 연달아 두 마리가 경험 짓다가. 아, 또 닭 나왔어. 진짜 닭은 알만 가져가고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소가 나오지. 지금 가죽이 지금 세 개인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어, 세 개 있어. 동물 가죽이 네 개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마리는 있어야 돼. 제발 좀 나와라 소야.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만 하고 다녀야 되냐. 돈만 있으면은 이제 뭐든. 어휴, 야씨, 마침 잘 왔다, 너. 야. 진짜. 가죽이 하나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음에 무조건 가죽 3개 나와야 된다, 이거. 아마 이게 1개에서 3개로 랜덤으로 나오는 거일 텐데. 어떻게 거기서 이게. 부적 강화해야겠다, 이거는.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점액 부적을. 철 2개 더. 부적은 자원 획득량을 늘려줘요. 25%, 50%, 75%, 100%, 마지막에 125%. 어, 뭐야. 와, 획득량 2배 되니까 바로 알이 2개씩 나와. 항상 알은 하나씩만 나왔잖아요. 50% 확률로 하나가 더 나온 거야, 지금. 오, 이것도 지금. 어, 꽃도 2개씩 나오고. 야, 씨, 벌써 이렇게 빨리 응답해준다고? 역시, 회의 잘했어.
빨리 이제 소만 나오면은 끝나는데. 또 닭이야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는 두 배씩 나오네. 근데 이거 스킬 중에서 이거 에너지를 회복한다는 게 체력이 아니라 스태미너 같아요. 왜냐면 스태미너를 내가 지금 꽤 한 2편 내내 지금 안 먹었는데 스태미너가 닳지를 않네. 진짜가? 어디 한번 보자. 오 진짜잖아. 확 늘어나네 체력이. 스태미너가 어이, 좋은 스킬이긴 하네 저게. 나 이거 1일차 1회차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어쩐지 1회차 때도 은근히 먹을 일이 없더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소가 나오길 기도해 봅시다.